สวัสดีครับ안녕하세요 SM 키스텐입니다. 제가 SM 키스 멤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너네들의 소감들은 다 어때? 사실 우리 런스루가 그렇게 뭔가 수월하게 지나간 느낌이 아니었잖아요. 맞아. 그래서 되게 막 우리 긴장 되게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렇죠. 빨리 끝나 들렸어요. 네, 티는 안 했어요. 표정으로. 서울에서도 우리 루키쇼 많이 했는데 오늘은 뭔가 특히 더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아, 사실 아까 태국 노래 부르는데 관객분들이 다 따라 부르셨던 거. 맞아. 진짜 그때 감동이에요. 옆에서 보는데 진짜. 네, 진짜. 나랑 채영이도 진짜. 또 나는 뮤직비디오랑 저희 스위치 무대할 때 그 가끔씩 따라해 주시는 그거 들렸었단 말이야. 한국말인데 그렇게 따라해 주시는 2,000명이 2,000명이. 맞아. 내려가는 사람이 있고 무대에서 하는 사람 있잖아. 아, 맞아. 저 열심히 진짜 기운 좋게 했는데 아무도 안 봤어. 맞아. 내가 그때 얘 봤었단 말이야. 그 약간 얘 삐진 그 얼굴 있지. 그냥 진짜 그거였어. 약간 아무도 안 보고 있네 이런 느낌이었어. 마인드 오브 비스트 하기 전에 유타 형이 형 허리 아프다고 잘 들어야 된다고. 희성이로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지성이가 너무 무거워지는 거야. 무거워졌어. 처음에 그 허리 너무 아픈 거야. 연습했는데 할 수 있을까 해서. 혜연 전 잘 해줘요. 쟤는 안 돼. 나 허리 아프다. 잘 뛰죠. 이건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원래는 제 오른쪽에는 한솔이 형이 있고 제 뒤에는 영호가 있고 제 왼쪽에는 재현이가 있어야 되는데 재현이가 갑자기 여기서 제가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재현이가 여기 텐에 발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텐에 발을 잡고 어느 제가 누가 저 다리 잡고 있나? 야, 여기 있잖아. 나 누구지? 태연이 뛰어가서 한솔이 형 긴장 안 됐어요? 찾아가는 남친 찾아가는 남친.
진짜. 뭐, 아, 맞다. 사진을 찍어줘. 아니, 아니, 찍었어. 제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정확히. 정확히. 어떻게 된 거냐고. 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멤버들한테 눈빛이 졌어요. 그러니까. 태형이 내려왔어. 찍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팬만 찍어주는 거라고 팬 포즈를 취하고 있길래 근데 안 찍히는 거예요. 팬도 먼저 비한서 하나 합 조네이 투 시트 시트 AA 나이티 티나게 에스가하 맛이요. 저 들었는데 태인이 아까 지성이 소개를 빼먹고 안 하는. 아 빼먹었어요. 그 처음에 그 동혁까지 하고 다음에 그 동혁이 왜 너무 왜 제가 동혁이 같이 있을 때 왜 힘들어 그 설명 해야 되는데 네. 팬분들은 태인 형이 동혁이 까먹은 줄 알고 동혁이도 말고 우리 지성 저 얘기하는데 지성 동혁 말고 지성 까먹었어요. 제가 당황했어요. 어떻게 할까? 좀 더 설명할까? 아니면 아 눈에서 땀이 나더라고. 그건 눈물이 났네. 그리고 우리가 루키즈 쇼도 뭐 재밌긴 했지만 아니야. 감기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이렇게 나와. 또 이제 준비한 쇼가 하나 남았지. 이제. 무슨 쇼요? 태일이 형 개인 쇼요? 아파도 괜찮아. 사랑하기 때문에 팬 들어와주세요. 팬 불러주시는 거예요? 생일 축하합니다 불러주세요. 이런 거 아니지? 불러도 돼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아 진짜 약간 별거 다 원래 없어. 너무 안 해서 감정이 없어. 우리 앉으면 안 돼. 그래. 아니 축하는 너무 많이 해줬어. 근데 나 있잖아. 누가 안 줬어? 우리 맨날 생일 이거 하면은 소원 빌잖아. 근데 맨날 우리 비밀로 하잖아. 이번 재현이 생일 소원은 공개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 하나? 하나 여러 개 하니까 그 중에서 하나. 방금은 하나는 그냥 지금처럼 뭔가 나중에도 행복했으면 좋겠다가 하나 있었어. 그리고 다른 건 비밀. 오케이 나중에 behind the scene. 오케이 아 우리 너무 이쪽으로 가지.
아, 어떤 사람이 아, 우리 그냥 묵을지. 그 형한테 진짜 고마운 거 진짜 많아요. 그 한국에서 처음 왔을 때 항상 한국말 저한테 가르치고 회사에서 연습할 때 가끔 스트레스 받을 때 형도 항상 와서 그 재밌는 얘기도 하고 저한테 그 기분이 안 만들 너무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형 안녕. 형이 너한테 고맙다는 걸 말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 마음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항상 형 얘기도 잘 들어주고 같은 방 쓰면서 많은 도움도 돼. 형이 너를 더 멋있는 형이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끝까지 지연아 도영이 기회로 있는 친구와 또 뭔가 연습생 전망에도 힘들고 그랬던 나한테 한 살 차이 나는 동생인 너는 정말 고마운 존재였던 것 같아. 고마운 존재였던 것 같아. 나한테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게 열심히 할게. 지연아 고맙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 때 항상 형한테 털어놓는데 형은 묵묵히 봐. 곱하지 마요. 내 마음을 형이 잘 알지 모르겠지만 진지하게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항상 장난일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진짜 진지하게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형이랑 많은 얘기를 나누고 음악 얘기를 나누고 같이 오랫동안 즐겁게 음악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해요. 동혁이가 맨날 형한테 와서 장난도 치고 막 태일이 형 좋다고 막 표현 많이 하는데 형은 맨날 잘 안 받아주잖아. 근데 뭐 형도 네가 좋긴 한데 많이 표현하기도 서툴고 그래서 그래. 진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가. 그냥 형도 네가 너무 귀엽고 예쁘단다. 이제는 그래도 조금 더 표현할게. 까불이 동혁아 사랑해. 사디카 형이야. 형이 다 그렇게 장난치는 것도 너가 많이 귀엽고 좋아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줘. 항상 고마워. 태호 안녕하세요. 저 지성이에요. 제가 생각해요. 후배들 잘 챙기는 모습에 제가 반했어요. 저도 나중에 형처럼 후배들 잘 챙기는 선배가 되고 싶어요. 안녕히 계세요, 형. 안녕, 마크야. 안녕, 마크야. 50포인트야. 항상 긍정적인 정신적 지주였던 것 같아. 아직 너가 나보다 동생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너한테 참 배울 게 많은 나였고 항상 옆에서 형 격려해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그런 좋은 관계가 되려고 하자. 안녕. 이태형. 우리 같이 열심히 하자. 사랑해. 에잇 명. 끝까지 갑시다, 형.
파이팅! 재우야 고마워 사랑해 사랑해요 이야 솔직히 막 남자끼리 이렇게 이게 자기 표현을 잘하기가 약간 어색하잖아 근데 이런 거 한 번씩 하니까 뭔가 약간 좀 더 괜찮은 것 같아 좋은 것 같아 진짜 남자끼리 이런 거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태니 형 울었어요? 얘기 좀 해요 형 형 어땠어? 아, 창피해지게 아 울었어 멋있어. 울었어 아 그냥 눈물나 아 그냥 뭐 재현이도 항상 나도 슬퍼 생각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동생인데 나도 표현 잘 안 하고 말 안 하고 그러는데 아 그렇게 말해주니까 그냥 감동받았어 울어도 괜찮아 그걸 사랑해 그러니까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할까? 아, 갑자기 너무 슬퍠 분위기가 아 태용이 태일이 울었어 이게 맞아 울어? 얘야 어? 뭘? 아까 우리 헤어 스타일링 해주시는 누나가 그 얘기 해주셨단 말이야 나 이렇게 막 진짜 야, 너네들은 무대에서 제일 빛나는 것 같다고 그 얘기를 해주셨단 말이야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 우리는 무대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들이니까 앞으로 더 무대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정말 이제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더 성공적인 무대를 할 수 있기에 자 SM 루키즈 수수! 수수! 여러분 저희가 힘들어 왔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셀프팀을 시작해야겠죠? 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꼭 아쉬워서 꼭 말해야 되는 점이 하나 있겠는데요 그것은 바로 제가 멘트 때 태우고 한마디를 못했어요 진짜 열심히 딱 준비를 했는데 무엇을 준비하셨죠? 네 저는 이제 태우고 한마디를 준비했는데 그쵸 지금 그럼요 네 저희 태우고는 홈 나라고 마이 클럽입니다 무슨 뜻이죠? 잘 귀여워요? 약간 이런 뜻? 아니 아니에요 아 근데 저 한 가지 더 있었어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딱 물어봤는데 팬 여러분들이 당연히 컵을 해주시겠죠? 컵 그렇습니다 진짜 컵 해주시겠죠? 네 그럼 만약에 그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제가 한마디 제가 더 할려 했어요 홈 나라 와이 클럽 이제 팬 여러분들도 귀엽습니다 약간 이런 뜻이죠 두 번째 것만 박수를 좀 치시네요 첫 번째 거는 한 번밖에 안 치신 걸로 봤거든요 티났어요? 네 상당히 티났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자야죠 여러분들 안녕 잘 자요 안녕하세요 저 SM 키스텐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SM 키쇼 인 방콕 끝났습니다 박수! 태국에서 공연할 수 있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 했는데 지금 드림 컴 트루예요 태국에서 무대에 섰어요 그럼 믿을 수 없죠 제가 이런 큰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요 이거 바로 팬 여러분 때문에요 감사합니다 하... 태국 참 좋다 쇼 끝나고 한 거. 감사합니다. 저한테요. 네, 감사합니다. 해가 빨려나.
얘기 좀 빨리 갈게요. 고, 파이팅! 사랑해. 네, 사랑해요. 노래를 했던 이에요. 울지 마요. 아닙니다. 이런 걸 보면서 어떤 걸 느끼고 있어요? 그렇지. 아, 되게 감동받았어요. 또 그 팬들 때문에 힘이 난다는 게 이런 거. 휴지 좀 주세요. 그건 뭐 다른 사람들은 뭐 다른 연예인 분들 막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니까 되게 신기하다. 맞아.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진짜. 이것도 간단해. 아, 지금 목소리 안 나와요. ร้องเพลงให้เก่งขึ้นเต้นให้ดีขึ้นแล้วทำให้ทุกอย่างให้ดีขึ้นให้กับแฟนๆทุกคนนะครับก็ครั้งนี้ก็สนุกมากครับแล้วก็ขอบคุณที่เป็นกำลังใจให้พวกเราครับขอบคุณครับ멤버들 감사하고 싶어요. 그 이번에 저 코양 갔잖아요. 네. 그래서 다 열심히 하고 음식도 잘 먹고 그냥 진짜 감사합니다. 아니 나는 반대로 태양도 감사하고. 맞아요. 진짜. 우리를 많이 챙겨주셔서 고맙다. 첫 번째 NCT 라이프의 시티를 방콕으로 갔다 왔잖아요. 그럼 만약에 시즌2 나오면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저는 에어 뭐 유타의 나도 오 일본 오디션을 봤던 LA. LA. 일본에 맞아 맞아 LA 일본에 아 일본 LA 아 시카고 아 시카고 가고 싶어요. 아 이렇게 몰고 갈까 그냥 시카고 가자. 와 저는 시카고. 감사합니다. 와 시카고 갈 줄이야. 1대형은 어디 안 가고 싶어요? 저도 유타의 나라, 일본. 일본? 가까우니까. 나도 일본. 저도 일본. 저도 일본. 약간 텐의 그 모습을 보니까 저도 약간 좀 일본어 멋있게. 아, 맞아요. 아, 일본 가면 유타 형이 상남자잖아. 어땠어요? NCT 라이프 처음으로 마치니까. 그냥 계속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재밌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재밌게 하고 싶어요. 멋있게 말했어. 자, 우리 NCT 라이프. 감사합니다. 한번